뭐이 부분부터는 사실은 맥락을 잡을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피고 적격이란 말이 나오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로 부릅니다.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이 피고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 적법한 자격이다. 적격은 그런 말입니다. 피는 받을 피자죠 고함을 받은 자. 원고 고함을 원하는 자. 자, 따라서 소송을 받은 자가 피고가 되는 거죠. 여기 인자를 붙이면 이건 형사소송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붙일 때는 수임번호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민사에서는 인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피고라고 불러야 됩니다. 답안제 피고인 이렇게 써버리면 정말 기본이 안돼 있는 답안제가 되는 거예요. 피고적격은 시험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13조에 행정청을 피고를 한다. 행정청의 개념적인 2조 2항이 있습니다. 쟁점이 될 때는 별도 쟁점이 될 때는 공무수탁 사인일 때입니다.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재결치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또는 조례부여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 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결국 피고 적격은 나중에 보면요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돼요. 음.